고린도서 9장 16절에도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.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. 저런 말이 여러분에게 화 닿기를 바라요. 여러분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. 믿으라고 전하는 거지. 믿게 하는 건 어려워요. 그러나 믿으라고 전하는 건 쉽습니다. 믿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. 그냥 믿으라고 뭐 하는 거요? 전하는 거요. 믿고 안 믿고는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고.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. 뭔가를 다 버렸는데 희한하게 더 큰 것을 다 얻었다는 겁니다.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사람들입니다. 그런데 욕심의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. 뭔가를 얻었습니다. 그런데 결국 잘된 것이 없고 남은 게 없더라는 거예요. 그게 차이요. 비전의 사람은 버렸는데 얻은 게 많고 욕심의 사람은 얻었는데 남는 게 없다는 거. 아, 신기하잖아요 이게.